이건 동사 자리예요. 과거 동사 써줘야 돼. 아니, 틀려. 이러한 두 가지가 등장했을 때 지식이나 그 사실이라고 하는 거. 어떤? 바로 요 that 있죠. 요 that은 동격 접속사 되셔요. 앞에 있는 요놈 이꼴 뒷문장 내용 이렇게 돼요. 그 지식이나 아니면 사실. 어떠한 지식이나 요 사실이라고 큰 따옴표 친건왜 그럴까 이거? 진짜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뒤에 뭐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진짜 사실 아니잖아. 강조한 거라고. 지식 혹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그것이 자, 오로 연결되면 주어는 적어볼까? 엔드가 아니라 오가 연결되면 이거 아니면 저거 둘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가 돼요. 그래서 동사가 was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그 사실. 즉, 그 지식이 was rewritten, 다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쓰여지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뭘 알아냈다? 지구는 is round, 둥글다라는 걸 비로소 밝혀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뭐다? Thinking critically 되는 얘기예요. 비판적 사고가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자, 봐봐, 이거. 지금 5분 남았어. 요거 볼게. 요거. Measuring 있죠? 여기에 전치사 동명사니까는 measure란 동사가 안 되는 건 알겠지? 측정하다, 그지? 얘는 왜안 되냐? 요거 저한테 설명 들었습니까? 전치사 동명사 관련 설명 안 들었죠? 오늘 요걸 좀 마무리를 할게.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요걸 좀 마무리를 할게. 들으세요. 너무 좋아, 그지? 자, 동명사.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딱 55분에 안 끝나도록 조금만 이해를. 자. 잘 들어. 이건 다 했던 거야. 전치사 동명사, 그지? 전치사 뒤에 누구 자리? 명사 자리. 그럼 동사가 오면 뭐가 돼야 된다? ing 동명사 돼야 돼. 그지?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돼. 명사 자리니까. 그러지, 요게, in, 왔기 때문에 답이 뭐가 돼요? donating 되지, 그지?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뭘할 거냐면, 이걸 할 거, 이거. 봐봐. 봐봐. 자. 이게 없어. 문장 끝났어. 그리고서, 이거 말고, donating이니, donation이니 물어봤어. 답이 뭘까? 유화가. 답이 뭘까? donation? ting. 지금 싸지 마봐. 둘다 돼. 자, 근데 이게 있잖아요. 둘다 되긴 되는데 문제로 나와요. 나중에 토익 시험 같은 나와요. 단서 줄까? 전치사 뒤에 누구 자리에 원래? 오케이. 답이 올까? 누구 우선일까? 야, 지금 답을 말해놓고서 전치사 뒤에 누구 자리라고? 명사. 그둘 중에 물어보면 문제 끝났잖아. 누가 우선이야? 도네이션이 우선이에요. 이때는 도네이션이 답이에요. 원칙대로. 명사.